유권자를 대신해서 4.15 총선 당선자에게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를 물어보는 당선인에게 묻는다. 그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강후 후보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났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4년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잘했다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4년보다는 더 일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도. 첫째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 그래서 지금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 원에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주가 창업도시 연금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원주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넓히기 위해서 원주 있는 대학을 공공기관에 적합한 과로 바꾸는 일. 이번 선거에서 이광재 전 지사까지 당선이 되면서 원주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두 명이나 갖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부담도 좀될것 같은데 어떠신지. 180석에 가까운 막강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여당이 그것 때문에 시민들께 또 해드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시민들께 기대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확실한 변화, 확실한 숙제 이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 재선이 돼서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자화자찬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초선 때 재선급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재선 때는 삼선급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민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사위를 2년 더 해야 되겠다. 법사위 간사를 2년 정도 더 해서 입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는 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SOC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국토라든지 아니면 원주에 있는 학교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 문화 체육시설로 만드는 그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문체위로 가든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큰 원주 발전을 기대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4년보다 더 열심히 더 우리 시민 옆에 같이 있으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